감싸주는 느낌? 앞으로 향수는 르라보에서 픽스를 해야겠다. 시즌 세일이라 가서 구매를 했는데 찐주 귀걸이 시크리티브 디자인이고 요거는 가끔 그렇게 뽀얗 공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썼을 때도 향 좋은데? 약간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안녕, 연우입니다. 지난 영상보다 이제 슬슬 물이 빠지면서 헤어가 약간 브라운 톤이 돌고 있어요. 특히 여기 정수리 쪽이 진짜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화면에서 좀 티가 나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에 제가 정말 정말 애정하는 저의 맨날 기본템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또 우리 여러분 제 손민수 되게 많이 해주시잖아요. 오늘은 특히나 진짜 손민수템들이 가득이에요. 옷도 그렇고 뷰티템도 있고 평소에 정말 질문 많았던 주얼리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로 제가 최근에 구매한 니트인데 이거는 RR 제품이에요. 제가 여기 옷을 항상 구매를 하고 싶어가지고 매번 눈여겨보고 있다가 오! 완전 제 스타일인 니트가 있더라고요. 이거 하늘색 컬러랑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이게 딱 봐도 진짜 기본 베이징 니트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본템은 블랙이 낫지 않을까 해서 저는 블랙 컬러를 골랐는데 심지어 제가 구매할 때 얘가 또 세일 중인 거예요. 완벽했어요, 타이밍이. 이거 미니멀하게 스타일링하기도 괜찮고 캐주얼하게 스타일링하기도 좋아서 이런 니트는 가지고 있으면 진짜 고민 없이 빵꾸날 때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만족도가 높아요. 특히 RR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로고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니트도 정말 잘 산 최근 저의 착붙 기본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일주일에 4번 입어서 이번 겨울, 봄 지나면 빵꾸가 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또 매일매일 쓰기 좋은 순한 기초템인데 제가 토너나 에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별로 사용을 많이 안 하긴 했잖아요. 근데 하다라보 제품은 뭔가 스킨케어의 근본인 보습도 잘 챙겨주면서 또 순하기까지 하니까 제가 찹찹 잘 바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매일매일 사용을 해줘야 수분이 차곡차곡 오르기 때문에 완전한 기본 데일리템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 히아풀 토너도 한번 소개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하다라보 믿고 사용을 하는데 하다라보가 저만에게서 시작된 히알루론산 기술이 또 적용이 된 스킨케어 브랜드예요. 오늘 소개하는 이 제품들도 히알루론 바이옴이 들어간 제품이라 깊이감 있는 보습을 느낄 수 있는데 먼저 지금 소개하는 로션 같은 경우에는 물젤 제형이에요. 약간 점성이 있는 텍스처고 보기만 해도 수분이 팡팡 터지잖아요. 근데 또 바르는 즉시 피부가 수분을 착착착 먹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한여름에도 가벼운 기초로 정말 잘 썼는데 수분만 착 먹고 또 산뜻함만 싹 남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얘가 또 물젤 제형이다 보니까 저는 닥토보다는 살짝 흡토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착착착 흡수를 시켜주는 편이고 얘가 특히 메이크업 전에다가 이렇게 폭신폭신한 솜에다가 살짝 절여서 사용을 해주면 건조해서 뜬다 싶은 베이스도 되게 잘 먹고요. 피부 깊숙이 차오르는 수분이 좀 오래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요 에멀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밀크 재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진짜 보기만 해도 촉촉함이 가득하죠? 또 로션이라고 해서 답답하게 발리는 게 아니라 가볍게 수분감만 남기고 싹 흡수되는 그런 재질이고 제가 평소에 이거 밀크 두 번씩 레이어해서 바르는 편인데 유분감이나 끈적임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산뜻해요. 진짜 이거 쓱쓱 발라주면 자연스럽게 윤기도 올라오니까 요즘 계절에 보습 챙기기에 너무 좋은 아이템? 그리고 이번 올영 단독 기획팩에는 요 젤크림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완전 보습 맛집 세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제품 구성인데 가격까지 완전히 가성비템이죠. 요 크림은 건강한 피부 상태랑 가장 유사한 약산성 히알루론 크림이기 때문에 피부 본연의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아주 똑똑한 크림이에요. 이거 정말 조금만 발라도 충분한 보습 제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 고쿠준 라인들도 식스프리 그리고 논코메도 제닉 테스트도 완료된 제품이기 때문에 요즘 밖엔 또 너무 춥고 안에는 엄청 건조해서 피부도 같이 고통스럽잖아요. 우리 여러분 편하면서도 순하게 요 휘뚤마뚤 기본 기초템 한번 트라이 해보시라고 구독자 이벤트도 같이 준비를 했으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요거 모자
되게 귀엽게 생겼죠? 여기 브랜드 이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미수 아하 부흐 아바 부흐였나? 저는 미수 모자라고 하는데 솔직히 가격대가 좀 의아하긴 해요. 근데 얘는 스타일 자체가 되게 흔하지 않으면서도 은근 손이 되게 자주 많이 가면서 휘리릭 쓰고 나가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미수 모자 사면서 보니까 미수 모자들이 되게 특별한 색 조합이나 디자인들이 많아요. 저는 좀 그 중에서도 제일 베이직한 걸 사긴 했는데 이게 계속 쇼핑을 하다가 보니까 다른 제품들도 막 소장 욕구가 생길 정도로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더라고요. 요즘 또 이런 스타일의 모자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 착용을 해보긴 했는데 보통 썼을 때 뭔가 떠있는 느낌이나 살짝 걸쳐있는 느낌이긴 했어요. 근데 이 모자 같은 경우는 머리를 착 감싸주는 느낌? 이렇게 착 감싸주는 느낌? 얘가 그냥 봤을 때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해도 착용했을 때는 진짜 과한 게 아니라 그냥 되게 그냥 귀여운 디테일 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라 저는 이거 진짜 고민할 필요가 없었겠다 해가지고 요즘에 진짜 착용도 자주 하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만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이게 가격대가 살짝 세긴 하지만 좀 기본템으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요즘 이런 버킷템 너무 깊어서 눈앞에 안 보이는 건 저는 은근 불편했었는데 이거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에서 정말 보기 귀한 바지입니다, 바지. 제가 이거를 조금 미루다가 룩북에서 보여드렸고 싶었는데 지금 당장에 룩북 일정이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혹시 품절나서 우리 여러분 못 입을까봐 늦어지면 절대 안 돼 싶어가지고 지금 바로 들고 왔어요. 제가 키장녀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릴 수 있는 데님 바지를 또 찾아냈습니다. 저는 이거 바지 컬러감 때문에 반해서 구매를 하게 된 건데 이거 완전 봄 시즌에 되게 입기 좋은 연하면서도 살짝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그런 연청 데님이에요. 되게 귀여운 니트나 맨투맨 입고 이거 바지 입고 어그부츠 신고 이렇게 딱 사진 찍고 싶은 그런 뭔가 은은한 색감의 바지인데 제가 이거 입어보고 나서요 여러분 진짜 이 바지는 색감별로 정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일단 제일 좋았던 건 가네스라 이거 바지 살 때 사이즈가 조금 세분화돼서 나온 게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이렇게 숏 버전 스몰 사이즈를 구매했어요. 살짝 그런 보이핀 나면서 스트레이트로 조금 떨어지고 여기저기 다 잘 어울리는 그런 기본 핏 바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기모 없는 거여가지고 요즘엔 좀 추워서 스타킹 신고 입는데 그 정도면 되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정도고 진짜 여름까지 휘뚜루마뚜루 구멍 뚫릴 때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영상이나 사진 업로드를 하면 가장 많이 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렌즈예요. 제가 평소에 선호하는 게 서클링 너무 뚜렷하지 않고 13.1 넘어가지 않고 그래픽, 디자인 너무 과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을 찾다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하파크리스틴 렌즈를 좀 많이 착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가 그래픽이 되게 트렌디한데 너무 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데일리로 착용하기도 좋고 사이즈도 작은 사이즈랑 큰 사이즈 같이 나오니까 또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어지잖아요. 너무너무 만족을 합니다. 솔직히 렌즈 픽업 서비스가 저한테 되게 귀찮긴 한데 그래가지고 오히려 구매할 때 좀 여러 개씩 쟁여놓긴 합니다. 하파에서 가장 데일리로 많이 착용을 하는 건 지금 오늘도 착용하고 있는 요 시크리티브 디자인이고 요거는 가끔씩 컬러 많이 바꿔서 끼는데 오늘은 앤틱 브라운 컬러를 착용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앤틱 브라운을 4박스를 구매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요거를 착용을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요즘 요런 그래픽이 되게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여기저기 착용을 해보는데 꼭 이상하게 결국에는 하파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저의 주얼리, 제가 주얼리 항상 언급이 많은데 이즐리 목걸이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지금 2년째 되게 열심히 착용을 하는데 2년 착용한 것 치고 되게 깔끔해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 되게 생각보다 많이들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잠깐 판매가 중단이 됐어요.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건 처음인 것 같아. 이 꽃에서 모티브를 따와가지고 만든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방울 디자인도 있고 그냥 넣으면 허전해서 자세히 보면 별 조각도 하나 박아놨거든요. 42cm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귀걸이 질문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즐리 할 때 같이 판매를 하려고 사입으로 좀 여러 개 구매를 해놓고 결국에 판매를 못해서 저만 착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 정보가 따로 없고요. 진짜 문의가 많았던 요거 흑진주 귀걸이 이게 제가 예전에 구매를 해가지고 어디서 샀지
몰랐었는데 오늘 짐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마마카사르 제품이더라고요. 이게 착용하면 요즘은 되게 진주귀걸이가 또 엄청 유행이잖아요. 근데 얘는 살짝 진주빛이 나가지고 조금 더 특별하게 착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컬러인데 이게 여러분 제가 어제 잃어버렸어요. 얘가 귀에서 탈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딱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 장밖에 남지 않게 되어가지고 아몬즈앱에서 보니까 오늘 출발 옵션으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빨리 구매를 하려고 해요. 제가 보통 주얼리를 한 개를 주구장창 착용을 하다 보니까 문의가 좀 많더라고요. 이거는 넘버링 제품이고 넘버링 시즌 세일 하길래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웃긴 건 시즌 세일이라 가서 구매를 했는데 이 반지는 세일 품목이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요즘 진짜 꽂혀있는 저의 약간 미백 관리 각질템인데 요거는 스킨푸드 라이스 마스크 워시오프 제품이에요. 원래는 저는 이거 블랙슈가 라인을 너무 좋아해서 요 마스크를 진짜 1년에 한 5통씩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써보니까 자연스레 여기로 넘어왔어요. 이거 쓴 날에 세수를 하면 얼굴이 그렇게 뽀얗공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되게 꾸준히 쓰고 있고 얘가 조금 알갱이가 되게 순하고 부들부들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 그냥 얼굴에 얹어놓고 샤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팩 같은 경우에는 쓰고 나서 얼굴 톤이 밝아졌어요 이런 건 아니지만 쓰고 나서 직후에 한눈에 봐도 정말 얼굴이 밝아지기도 하고 무난하게 자극감 없이 순하게 각질 케어 한 번씩 해주기도 굉장히 좋고요. 괜히 이거 하나 올려놓고 샤워를 하면 좀 관리를 열심히 하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아이템이라 저 이거 벌써 두 통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홈 케어가 되게 중요한 걸 알긴 하지만 따로 케어하는 걸 너무 귀찮아하는 저한테는 요 정도가 딱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진짜 잘 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에 선물 받고 되게 생각보다 너무 잘 쓰고 있는 핸드크림이에요. 여기는 패사드 제품이고 저도 처음 접해본 브랜드인데 패키징이 좀 되게 은은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친구들이랑도 써보면 친구들이 너무 촉촉하고 향 되게 좋다라고 말을 해주는데 제가 쓰고 있는 향은 더뉴 에러라는 제품이고 제가 패사드 제품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저는 더뉴 에러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저는 평소에 조금 우디한 향을 좀 선호하긴 하잖아요. 근데 우디한 게 가끔씩 과하면 좀 너무 매캐하고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향이 되게 인위적이지가 않아요. 우디함도 살짝 나면서 포근한 느낌도 나고 부드러운 느낌도 나는데 각각 느껴지는 그런 향들이 진하지가 않고 되게 은은해가지고 잘 섞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썼을 때도 향 좋은데? 약간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호불호 없이 나오더라고요. 더 뉴 에러 향수도 있는데 향수는 뭔가 제 스타일은 아니었고 핸드크림을 아주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향을 소개를 했으니까 제가 이번에 새로운 향수를 구매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가 작년에 22년 1월 22일에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1년 정도 썼는데 진짜 꾸준히 썼는데도 반밖에 안 썼거든요. 그래서 양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저는 르라보 브랜드를 너무 좋아해서 앞으로 향수는 르라보에서 픽스를 해야겠다 하고 르라보 제품들을 좀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1랑 그리고 르라보 간판 향이죠. 이거 샹탈도 15ml로 구매를 했어요. 르라보는 구매를 하면 그 자리에서 또 향을 제조를 해주기 때문에 구매하고 2주 동안 사용을 못하잖아요. 저는 이거 이제 한 3일 뒤쯤이면 드디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15ml가 좀 비싸요. 솔직히 15ml보다 50ml가 좀 가성비가 좋긴 한데 저처럼 향 금방 질리고 여러 가지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15ml 구매를 해도 적당히 질릴 때까지 딱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15ml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샹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르라보 자체 간판향이다 보니까 주변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르라보는 약간 레이어 했을 때 향이 더 은은하고 독특한 향이 나기 때문에 그게 또 매력이더라고요. 저 이번에 1랑 사면서 향이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즐리 리뷰 이벤트 할 때 같이 이거 향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솔직히 향이 진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런 부류이긴 한데 그래도 제 취향이 여러분의 취향이 되길 바라면서 1랑을 50ml로 한번 또 구매를 해놨습니다. 뭐 이런 1랑 계열이 보통 좀 향이 진하게 느껴져가지고 머리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도 좀 많은데 르라보 1랑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진한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우디한 계열도 나고요. 이게 1랑이 이게 맞나? 할 정도로 꽃냄새가 조금 더 적어요.
그래서 매장에서 향을 계속 맡아보는데 자꾸 일랑이 저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가지고 저는 일랑을 구매를 했습니다. 요즘에 디카 감성이 되게 유행인 거 알고 계신가요? 제가 또 트렌드 엄청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원래는 필카가 특유의 감성 때문에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 필름 가격이 좀 비싸지기도 하면서 디카로 많이 수요가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디카로 좀 찍어보니까 화질도 좀 안 좋고 오히려 그 특유의 색감 감성이 있어가지고 디카가 필카 못지않게 감성을 좀 잡아줄 수 있더라고요. 소니 사이버샷을 구매를 했거든요. 얘는 이렇게 내리면 카메라가 켜져요. 이렇게 디토 덕분에 요즘에 이런 감성 확실히 더 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디카로 사진 되게 많이 찍긴 한데 특유의 감성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집에 서랍 뒤져보면은 옛날에 썼던 디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추억이에요, 추억. 그래서 이렇게 요즘 저랑 정말 자주 붙어 다니는 저의 기본템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오늘도 연민 수할템들이 많았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